빵구라면 꼭지방에 가까운 데서는 안 살아. 꼭지방에 가까운 데서는 안 살아.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듯이 대제적으로 서늘한 마을 쪽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이 투장이 되듯이 하는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 얻는 기운이 발을 바른 뜻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 쏠려있는 사람이 들려야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명한 말입니다. 지도자가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근명하게 드러나는 예고, 또는 이제 중위도 지방에 있는 경우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울, 부산 정도 차이면요,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가 지난 시기에 외라거나 그런 것도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문기운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방구 계절을 끼고 살아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명이 무릎 끼고 시작한다는 이것이 전부 다 발을 오행에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강원도 산골짜기를 밟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라고 반대편 것을 함께 했다는 것이 결국 생명을 선보인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자주 발복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도에서 우리가 병신했다면 그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병으로서 우리가 치료했다면은 배가 차갑고 정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따뜻하고 습한 곳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지방으로 보내면 그 사람 등은 그절로 개선이 될 거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구의 사정 문제라고 했죠. 남방구의 사정 문제. 남방구 사정은 사실 저도 한두 페이지밖에 사실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그 사주를 그런 사주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주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회라는 별과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여자 팔자입니다. 팔자 시집이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 정관이 연애도 있고 치애도 있죠. 그런데 태어난 날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날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92년인가 3년인가 제가 사주 봤었는데, 대한항공 스튜디오에서 있다가 지금은 정리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팔자에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남편은 해외에 있대. 그 끼는 안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감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94년인가 5년인가에 해외의 그 리스트를 보면, 해외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반대편 여기에요. N사자와는 정반대편이죠. 정반대편의 리즈티가 정관 남편이요. 천을 기는 거예요. 관인이 매끄럽지 못하죠. 이놈과 이놈이 건너오는 보부가 되는 목이 대중에 숨어있죠. 대중의 감목, 대중의 감목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리즈티하고 결혼을 하려면 외국을 가야 됩니다. 다시 살아야 된다는 이 조건 때문에 남설다가 결국 의뢰인이 지나가자. 높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결혼을 나가고 가는 건데, 요 별이 바로 이제 해외라고 하는 별이, 요거는 이제 가고 잡죠. 가고 있다. 요런 경우에 제목이 없고, 요것도 사실은 이제 없다는 걸 적혀있는데, 나와서 시작했는데, 요런 형태일 때, 팔자의 수기운이 상당히 반가워 보입니다.
장관이 왕성하고 신이 약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관이 관성은 이 관이나 지혜나 신이나 이것이 물과 관련되어 반가우면 또는 팔자는 자신을 없다라고 봤을 때 이런 형태라고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국내에서 있는 게 없어요. 팔자 안에서 무언가 찾아서 답을 내기에는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팔자 찾을 수 없으므로 억지로 팔자 만들 때는 이런 사주가 이제 남당으로 내려갔을 때는 작은 발목이라고 있다 이거죠. 작은 발목. 즉 계절의 반대편을 이루는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작은 발목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화가 많은 여름일 때 여기는 가을 계절 마을로 갔을 때 이때에 하도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요런 내려가니까 실제로 가을 기운에 의한 발목이 있더라. 그래서 팔자에 화가 부족할 때 화가 도시 못했어. 도 지역에서 도저히 답이 없어요. 동서이론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해외로 갔다.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풍수기호를 얻는 것을 관관. 즉, 대운의 글자가 이런 형태인데, 대운이 사오미라고 하는 이 글자의 배를 놓고 있을 때에 반대편 계절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은 그리고 풍수기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주를 정해가지고 보는 법이 문제인데,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지금 아직도 이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지금 제시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주를 예를 들어서 사주는 어차피 기후학이나 기후학 기후학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신을 잡고 있는 남방구에 태어난 사주는 그 동네 원래 그 동네의 전문요법에 의한 우리가 마찰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이 동네에서 저끼리 이쪽 하늘 쳐다보면서 남들은 전문요법을 체계적으로 했는데 그게 없습니다. 저 동네는. 근데 요걸 한번 본다면 요걸 반드시 반대의 계절로 봐야 될 것이다. 이거는 확실히 알겠죠. 이놀이다라고 하는 요소는 분명히 확실히 알겠죠. 그리고 이게 뭐 갑인이라 했을 때 그놈도 인으로 심으로 와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겠죠. 날짜 즉 이쪽에 범인자가 온다면 반대편에는 범인신자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실제로 인월에 신을 찾아보면 요런 병신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인월은 뭐 연을 이제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연을 대신 6개월 전의 것으로 보면은 6개월 전 빼가지고 있죠. 그에 의해서 6개월 전에 빼가지고 이런 식 갑자년 갑신을 요런 경우에는 갑자년에 인물이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럼 이게 만약에 인물이 들어있다고 봤을 때는 인물이었다. 인물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해를 바꿔서 개해년에 신월로 보완하면은 잠들이 쓰기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 날을 반대 날로 간주를 삼고 신은 여기서 태어난 신을 그대로 정해 아침이냐 점심이냐 이렇게 정해주 사주를 풀어가니까 대충 그것은 다 맞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을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겠느냐 또 육신 관계까지 정확하게 100% 분석을 할수 있을 것이고 이건 아직도 공부해놓은 사람도 없고 그걸 확정한 어떤 이론이나 할 만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고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해본다면 동양 어차피 중일지방의 역보를 위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도지방 사람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도지방 사람은 무조건 바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겠죠. 만약에 성인이 있다 하더라도 바다가 그럼 바다 하면은 뭐 수다 금을 가용한다 그렇게 해서 말복 기준을 보면 되겠지만 이쪽 중일지방은 이렇게 반대편 거를 6개월 전의 사례를 떠나면 그 바람에 요 날짜를 꼭 들여있을 겁니다. 반대 날짜를 그렇게 해서 사주를 갖다 들으면
우리 역시 백색을 가져왔다.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뭔가에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곳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개업을 하더라도 풍수 지명상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그옛그 지명들이 다 보통 풍수로 연관해가지고 이름이 붙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자에 금수가 반갑다면 그렇습니다. 힘의 발목이 힘의 발목이 모른다. 반갑다. 그다음에 다가 반갑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명상 아무튼 남자가 부른다면 뭡니까? 그렇게 이 바가바가사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곳이 발목을 인사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변장사라는 곳이 그러면 흙이 반갑다면 대사자 발전자 흙을 의미하는 지명입니다. 그런 지명에서 바로 실제로 가부지주들이 발전자 발목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박재환 선생이 의뢰일주인데 흙이 굉장히 반갑다. 그럼 대전에서 반대 대전 발목을 하더라고요. 그럼 수가 반가운 사람이 여기 대구에 있어야 되죠. 대구 아까 말씀드렸죠. 대구에 있으니까 발목이 그렇거든요. 문술자가 결국 그냥 문에서 왔다는 거 대전을 얻었다는 거 문자는 대전을 얻었다. 그러나 밭이 좋단 말입니다. 밭이 좋지는 못하다. 놓여 있는 자리, 즉, 땅콩은 월밭에 있을 때, 계절에 얻었을 때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연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팔자에서 대부분 뭐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본은 대부분이 풍습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부적이라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부적이라는 것은 바로 풍수에 의한 뜻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가 불이 반가운 사람은 이런 남녀남자, 경남자 이런 자리에 가서 발목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봐야지? 목은 결국은 나무의 수풀인 공력봉, 나무가 솟아오르더라도 기운을 찾는 지명, 그런 지면, 소나무, 송자 이런 것도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런 지면에서 발목을 많이 받는 거죠. 대산사. 왜냐하면 산은 나무의 서식, 서식처럼서의 효과를 가장 많이 할수 있어요. 산에 아무 없는 산이 거의 근저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필요한 사람, 목이 부족한 사람은, 우주자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자는 천, 바닥에, 그 다음에, 물과 포. 이게 물을 의미하는 풍수 사건이죠. 그런 데서, 많은 발목을 근데 그거를 여기까지 맞춰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부산, 대웅대, 공동 같은 데는 어디까지 맞춰야 됩니까? 보통 부정부에서 거의 다 대공대 하는 게죠. 해운대보다 예를 들어서 물가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또 남구는 그냥 볕이 많으면서 물을 마시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보통 부정부에서 말로도 동네 온천장 같으면은, 동네 같으면은 목의 기능이다. 그래서 온천장 같으면은 43불이니까는 8로 가야 돼요. 그렇죠. 목화가 좀 성행이 그렇지. 부산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세로 봐야 돼요. 가로, 실제로 오행으로 불을 불자국이 많습니다. 부전방에 발목한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그 사주가 바삭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전방에서 발목한 것입니다. 그걸 풍수 지명상에서는 그걸 형성이라고 하고, 그거는 말 그대로 형을 논한 것이지, 실제로 불을 논한 것이지, 형을 논한 것이지. 풍수지명이라는 것은 생긴 모양이
예를 들어서 생기 모양, 생기 모양이 사슴이 저럴 때 그럼 금수 발복에 금성도 되지 않느냐? 이게 뭐지?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호수에서 금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수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것이다. 또 이것이 뭡니까? 이거 지면 자체는 그런 금성이라고 하는 금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거는 오해상으로는 수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대부분 다 형을 보고 지연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정성, 그지만 궁월성이었습니다. 궁월성. 그걸 모르십니다. 궁월성이 이때 거북고창입니다. 거북이가 하산한다. 연부하산이요. 연부하산을 하고 있는 고양이라서 궁월성이라고 지금. 또 동네온천 옛날에는 구양온천이었습니다. 거북이다 이 말이죠. 거북이가 노는 온천. 형을 보고는 대부분 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두 가지가 다 쓸데있는 거예요. 그럼 남쪽인데, 남천동이나 남쪽인데 물이 없으면 무적입니까? 아마 화기가 많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있죠. 화기하고 물기만 하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향성을 지니는 것이 사실 이건 형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뭐 지역을 풍토적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공양이나 방향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데는 보면 되게 바닷가를 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물로 바이브 아니면 양이 모여있는 그런 땅으로 가요. 양기가 모여있는 그런 경우에는 풍토 형태였으니 양기가 모여있는 그러게, 이양도 마찬가지로 이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부산이, 여기가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점을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이름 비보라는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생긴 편곡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미량이 그런 거죠. 자기 미량은, 밖으로 그렇게 양의 형국을 가지고 있는 안에, 그렇죠. 안으로는 지금 참, 밖이 뜨겁다는 안이 차오고 있죠. 뭔가, 반대편도 있어야 생명이 존재한다. 히말라야는 암도 밖도 다 차버리니까 생명이 존재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대부분 다 그러는데, 뚜렷한 거는 대체로 그 뒤로 밟고, 쉽게 이어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위도 밟고, 또 그 위도 중에서도 이런 지명에 의한 밟고, 가능하다. 실제로 세금자의 낮에 태어나서는 금정구에서 많은 발곡을 보시는 것 같다. 금정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이제 고속도로 가는 것이 도쿄로 가면 조기가 발생하겠죠. 조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 내려오면 성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에 의한 우리 실질적인 건강 이런 거는 실제 문제에 의한 도움이지만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층도 보통 5층인지 6층 정도로 조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양명지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가운 기운, 습한 기운이 필요하다 보면 5층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전에도 보셨지만 이제 과기를 그 말했는데 방향에 의한, 그거는 이제 방향에 의한 것들.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예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제. 유자팔자의 이민, 정미, 정사 합치인데, 팔자의 원래 출신이 와 있고, 그동은 6월 연설에 태어났다. 6월 역전에 과기가 생겼는데 1점 수가 어떻게 있을까? 면에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뿌리를 넣고 있지 못하다. 뿌리를 넣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팔자의 금수가 그 다음에 반가운 모양인데 금수가 없으니 부족이 인수에 과제가 살았는데 이런 경우 인수의 죄라고 보죠. 인수가 이렇게 배가 될 때는
이런 게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경로에 빠져 돈을 날리든지, 아니면 인수가 개가 되는 그런 가짜가 있으면, 예, 땅 사업을 문서화 시키는 거죠, 문서화. 자꾸 문서화 시킴으로써, 현금이 있는 사람을 그걸 문서화 시켜버림으로써, 부동,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도 묶어버리는 그런 수준에서 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것은 남부지방에 있으면 알목이 절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남쪽지방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결국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해외로 가든지, 아니면 북쪽지방, 서울 경기지방으로 올라가야 그나마 작은 발목이라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주를 지금 이민이 공인이 예, 예. 경호불사 합친 내용이 되겠죠. 여기 만약에 금수는 돌아가고. 그렇다면 죽어도 금수도 사살했을 것이다. 본인도. 우리 남들도 자기가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예, 예. 결국에 보동이 대운이 좋은 쪽으로 가지면 죽어라든지 이런 것이 저절로 해서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죽어의 내용은 전에, 사등론이라는 카드로 제가 한번 풀어드렸죠. 예를 들어서 신은 어디다. 유는 뭐 저리다. 조용한 곳, 뭐 공장지대, 뭐 이런 지역을 제가 그 단지 자체, 글자 자체만 가지고 보는 거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각판사입니다. 기각판사도 4월달에 신금으로 퇴행하는데 금이 땅바닥에 뿌리를 보이고 그 다음에 식신 상대가 상관이 전혀 떨어져 가지고 있죠. 상관이 떨어져 가지고 있고, 제가 연월 식제 선생님, 관인을 쓰기에는 관과인님을 그렇지 못해서 식신 상대도 지나는데, 공천장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가 김묘하고 중요한 역할을 죽었죠. 그때 을목 양 편제가 전부 다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야 되는 조건인데, 그나마 내륙에서 원천에 가서 겨우 그 7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실제 그 남은 강구 내변으로 가야, 내변으로 가야 암시험을 밟고 이루어졌다. 지발전은 원천장에서 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겨우 체면 유지를 하고 있다. 그 다음 사주를 봤던 것이죠. 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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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였는데, 연애 녹이 있고, 월에 균이 있고, 불의 녹이 시에 뭡니까? 평관이 아까, 그 다음에 또 시에는 균이 있습니다. 가을에 금이 진액을 대단히 많이 얻고 있는 정도죠. 가을에 금 진액을 많이 대해놓고 있으니까 뭐가 반갑습니까? 평관이 반갑겠죠. 평관이 반갑으니까 평관을 쫓아갔다. 쫓아서 소주스 가위에 운영을 한다. 그렇게 하다가 반인이 있습니까? 일찍 평관을 못 시켜주고 늦게나야 일찍 주는 것이죠. 그것이 대문밖에 있는 데서 있다 보니까 소주스 가위에서 큰 평관을 없었고, 평제를 그 영과 올해 있는 현재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그만두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가 있었고, 국회의원 출마도 했다가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더 실패해서 여러 가지 못할 뿐이 있습니다. 그 대운이 어디로 올라가 버리냐면은, 의뢰 변자성 중개인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뢰 변자성 중개인 중개 변진. 지금이야 뭐 경진병을 중에 들어와 있었고, 무인경력 때 그나마 사업 번창이 좋을 수 있는데, 경진병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출마해가지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많이 버린다. 18자는 누가 없는 해가 있느냐. 많은 사람 금을 노출시키시면 수가 없죠. 그 사람도 대부분 대회 나가야 될 사람인데, 혼자 대회 나가서 물전기가 부족해서 수가 결국은 왕성을 금을 주시키는 방법으로 감목의 생기를 얻는 곳이다. 경진대운에 열을 받으실 것 같고,
결국은 그 부도 내고 결국은 재배를 한다. 여성이 정하는 그릇인데 이미 나고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